최우야. 내가 놀아주니까 재밌지? 뭐?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. 야. 정말 나가라. 나가라고. 울지 마, 울지 마. 야! 안 보여? 옷 갈아입는 거? 오늘 우리가 반에서 갈아입는 날이잖아. 근데? 근데? 저번에 다들 동의한 부분 아니야? 서로 배려라는 걸 좀 하자고. 내가 왜? 그래. 그러자, 그럼. 나도 싫어. 좀 질투나네. 뭐? 너 썸 탄다니까. 왜? 싫어? 아니, 그런 거 아니야. 넌 다른 여자가 나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아? 응. 진짜 괜찮아? 아니 뭐 신경은 좀 쓰이겠지. 이리 와. 그럼 안 사귈게. 친구로 그냥 친구로 신경 쓰이겠다고. 좀 상처네. 건아. 응? 나는 너가 진짜로 아라랑 사귀었으면 좋겠어. 아, 오늘 조아라 완전 최고였어. 진짜? 응. 왜? 완전 걸크러쉬. 걸크러쉬? 이래야 남녀공학이지. 너는 꼭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. 왜? 아, 싫어. 더럽단 말이야. 그래도. 뭐야?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? 걱정 마. 난 절대 그럴 일 없어. 으이그 이 순둥이. 남자 조심. 또 조심. 사랑해. 나도. 다 내 거야. 들 좀 봐. 아, 침.
절대 절대 바람 안 핀다고 약속해. 나 진짜 너밖에 없어. 알지? 알아, 바보야. 아니야. 아닐 거야. 우혁아. 이리 와, 이리 와. 야,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? 최우야, 사람 말하는 거 안 보여? 보여. 그럼 넌 사람 올라가는 건 안 보여? 아, 요즘 왜 그래? 초딩처럼 유치하게. 넌 안 유치하고. 비켜. 못 비켜. 내가 놀아주니까 재밌지? 뭐? 아라가 건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건이한테 말해줬는데 왜? 건이 잘 만나봐. 나도 윤영이 다시 만나니까. 아라야. 어? 나 우혁이랑 다시 만나. 아, 진짜? 다행이다. 정말? 응. 너무 자주 오는데. 진짜 아픈 건데. 이번에도 이상한 기분이다? 네. 수술하고 심장이 이렇게 뛴 적이 없었는데. 작년 기록을 보면 아, 심장이 굳은 것 같다. 아무 감정이 없다. 제가 그런 말을요? 언제요?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직후. 뭐 그랬던 심장이 아, 요새는 좀 자주 뛴다. 근데 그 느낌이 불편하다. 불쾌할 정도로요.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? 네? 아니, 아니요. 절대, 절대,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. 그 심장 이식 수술하고 생선이나 조개 못 먹는다고 했었지? 네. 그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고 이식받은 환자한테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지. 셀룰러? 우리말로는 세포기억설. 이 기증자의 기억이 세포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수여자한테 그대로 전이 되는 거지. 물론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. 그래서 그렇다고요? 뭐 이상형도 바뀐다고 하더라. 뭐 혹시 그런 건 아닐까? 일종의 부작용인가요? 어, 그럴 수도 있지.
부작용. 알아야 딱 30분만 놀자, 학원 가기 전에. 아, 나 너무 화난단 말이야. 왜? 문제범, 너 지네방 여자애들 문제범, 문제범. 알아요, 조금만. 그러는 거 한두 번이냐? 30분만 놀자. 아, 나 진짜 오늘은 너무 싫어. 나 진짜. 30분만. 아, 내놔. 10분만. 아, 너 진짜 오빠 치친다, 진짜. 조금만, 나 진짜 기분 안 좋단 말이야. 안 간다고. 알았지? 좋아라 애기 오는 거. 아니? 알아도 왔어? 아, 우리 같이 놀자고 할까? 아니. 너 아까 병원 갔다 왔잖아. 몸은 좀 괜찮아졌대? 부작용이 좀 있는데. 괜찮아. 3,000원입니다. 아, 네. 내가 낼게. 아, 그렇게 대놓고 좋아하면 어떡해? 수영부가 연애부 됐쥬? 친구로 지내자. 너가 여자친구라서. 왜 계속 화를 내는데?